대한민국 주얼리 산업의 1세대 주얼리 디자이너 서애란입니다. 저는 시간의 소중함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경제적인 활동을 통해서 돈을 벌고 또 그 돈으로 삶을 살아가고 하는데 돈의 소중함은 알지만 시간의 소중함을 잠깐 잃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오래 하고 지금은 개인 브랜드를 운영을 하고 있지만 시간을 어떻게 하면 하루를 짜임새 있게 쓸까? 시간을 굉장히 관리를 하는 편이고 그리고 그 시간이라는 게 내 거잖아요. 24시간 그냥 자연스럽게 노력 없이 주는 내 거. 내 거에 대한 소중함을 저는 잘 짜임새 있게 만들어 가려고 항상 노력하는 편이에요. 이게 저의 관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작업적으로는 저는 그 작품을 제작할 때 고민을 많이 누구나 하겠지만 많이 하는데 저는 주로 자연에서 그 모티브를 많이 따오는 편이고 그리고 국내에서도 시간이 나면 여행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여행을 하면서 그 지방의 문화를 좀 습득을 하고 그래서 그 지방의 문화에 맞는 또 작품을 구성을 해서 그쪽 가서 전시도 하고 많이 여행을 다니면서 사람의 손이 타지 않는 모든 모티브를 통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 리사이클링 작업을 많이 했어요. 지난 2011년부터 리뉴얼, 리셋, 리사이팅, 다시, 리사이클 뭐 이런 단어를 많이 써서 작업을 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개인적인 얘기지만 91년도에 결혼을 해서 개수대에서 처음 소뼈를 만났어요. 음식을 해먹고 나서 소뼈를 버리려고 하니까 칼라도 상아처럼 아이보리색이고 버리기가 너무 아까워서 그때부터 제가 지금까지 많이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뼈를 갖고 작업을 많이 했는데 이런 작업 같은 경우는 지금 말이 보이죠? 이 말은 옛날에 임금을 지키던 투사가 타던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소뼈는 왁스로 성형을 했어요. 왁스라는 게 뭐냐면 파라핀이에요. 그래서 파라핀으로 성형을 하고 그거를 금속으로 캐스팅을 뜨는 작업이 우리 주얼리의 프로세스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 왁스를 했고 지금 보기에 그 목걸이라기엔 굉장히 면적이 크잖아요. 제가 1년에 한 번씩 패션쇼를 해요. 대구 패션 주얼리 위크 때 제가 이제 항상 해마다 가서 런웨이를 같이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작품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작품은 마지막 모델이 피날레를 할 때 쓰던 그런 작품으로 기억이 됩니다. 또 이어서 아크릴을 쓴 이유는 제가 이제 버려지는 아크릴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어느 날. 근데 왜냐하면 우리 금속이 색상이 한정돼 있잖아요. 금은동. 회화가 같은 경우는 다양한 색으로 표현을 할 수 있지만 우리 귀금속은 물론 보석 갖고도 하겠지만 또 중저가도 만들어야 되니까 작품 전시할 때 제가 리사이클링을 해서 학생들한테도 좋은 본보기가 되자 해서 그 버려지는 아크릴을 레이저 커팅을 해서 내가 좋아하는 꽃이라는 모티브로 또 장신구를 승화시킨 적이 있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연필, 제가 어렸을 때부터 미술대학을 가기 위해서 준비했던 내 손 안에서 많이 놀던 연필, 색연필 얘네들을 갖고 장신구를 해볼까 하다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준보석이랑 한번 같이 세팅을 해봤더니 생각보다 연필하고 준보석이 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연필하고 준보석을 이용해서 제가 작품 전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18년도 했는데 근데 이제 여기 전시를 보러 온 독일의 파버 카스텔에서 한국 지사장이 와가지고 너무 좋다. 그래서 자기네 그 본사에 한번 얘기를 해보겠다 하면서 연필도 많이 그 협찬을 해줬어요. 그래서 연필이 이렇게 알루미늄 애노다이즈랑도 잘 어울리지만 준보석이랑도 어울리는 건 몰랐어요. 귀보석은 다이아몬드 루비 에메랄드고 준보석은 우리가 학생들이 주로 많이 쓰는 그런 요 라피스 라줄리 터키석 이런 건데 이런 돌하고 연필이 너무 잘 어울리는 걸 알고 작품을 할 때 제가 처음부터 꼭 이 리사이클링 뭐 환경 문제 이것뿐만이 아니라 금속의 단조로운 색상을 다양한 소재를 통해서 좀 다르게 승화시켜보자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버려지는 물건에 대해서 애착을 갖고 장신구를 승화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종로가 주얼리 특구고 모든 주얼리 산업이 종로에 다 모여 있잖아요. 뭐 도섬에서부터 시작해서 디자인 사무실, 보석, 연마 뭐 모든 게 있는데 우리 서울만 조형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참 안타까웠어요. 지방에 가면 있는데 종로구청이랑 저희랑 같이 협업을 해서 종로구청이 주관을 하고 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사단법인 제협회가 아니라 또 총괄협회가 있어요. 사단법인 한국 귀금속 보석
연합회라고 있어요. 그 연합회랑 같이 협업을 해서 조형물을 만들자. 작년에 그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위원으로 위촉이 돼서 기획부터 그 심의까지 제가 끝내고 작품을 만들었는데 그 작품은 지금 종로 3가 8번 출구에 지금 조형물로 남아 있습니다. 그 조형물이 생기고 나니까 종로구를 찾는 지역 주민이라든가 그 주변의 업계에 판매하는 분들이 여기서 약속을 하고 많은 사람이 모이니까 판매에도 수익을 올릴 수 있었다라는 얘기를 해서 굉장히 보람되게 생각을 합니다. K주얼리 종로 페스티벌을 저희가 기획을 했어요. 근데 종로구청이랑 함께 같이 이제 우리 총연합해서 같이 작업을 했는데 그 위원장을, 총괄위원장을 제가 맡게 됐어요. K주얼리라는 거는 그 종로에 집적돼 있는 우리 종로 주얼리 산업의 예술적인 가치를 한번 재조명해보자. 그리고 기존의 디자인을 좀 더 많이 오픈을 해서 여러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고 판매도 이루어질 수 있게 하자. 그런 마음에서 했고 종로구 내에 있는 우리 지역 주민들이라도 좀 더 활기를 찾자는 의미로 종로구청과 저희가 같이 주도를 했고 우리 젊은 친구들 팝업 스토어를 하게 하고 그리고 명장님들이 나와서 기존에 지나가는 사람들의 반지를 뭐 감정도 해주고 그리고 보석 들고 나오면 감별 보석을 감별과 감정도 해드리고 보석 연마는 어떻게 하는지도 보여드리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커플링 시연을 했어요. 일반 시민들이 제일 좋아했어요. 시연회도 하고 그리고 뭐 포토존도 해놓고 뭐 이틀 동안 작업을 해서 종로구 국회의원님과 구청장님들이랑 다 오셔가지고 일반 시민들이랑 마음껏 즐겼던 그런 K주얼리 종로 페스티벌이 기억이 납니다. 아, 저는 디자인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그 문화예술이 나무라면 전 디자인은 그 뿌리라고 생각을 해요. 4차 산업시대를 맞이해서 핵심이 되는 이 디자인을 우리가 고부가가치로 창출하는 이 디자인 그리고 모든 분야의 중심이 되고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경쟁심을 불어넣을 수 있는 게 전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디자인이 인간에게 주는 거는 인간의 삶의 풍요로움과 아름다움을 주고 문화적 가치를 높여주는 역할을 하지 않나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주얼리 산업은 이제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해서 사실은 우리가 그 지금 현재의 주얼리를 유지하면서 또 다른 주얼리를 개발을 해야 되는 과제를 우리가 안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이제 4차 산업도 오고 이제 자꾸 세상이 바뀌니까 어려워져요. 나이 든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는 경험으로 얘네들은 맑은 꿈과 좋은 아이디어로 같이 협업이 돼서 미래의 주얼리 산업이 또 다른 분야랑 기능과 문화와 소재가 합쳐져서 또 다른 기능을 창출해내는 주얼리로 우리가 개발을 하고 연구해야 될 과제가 우리들의 몫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차세대 디자이너 여러분 화이팅!